이름은 오숙현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광진구 중곡동인데요. 호박이 넝쿨책에서 해금 연주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 와보숑의 분들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해금 배우기 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저 자신이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. 해금을 배운 지 3년 정도 됐을 때부터 대중 앞에서 해금 연주를 하게 됐고요. 지금은 해금 연주를 한 지는 11년 정도 됐습니다. 가장 특이했던 연주는 아는 교수님 댁에서 집 안에서 연주했을 때였어요. 본인의 집에서 연주를 해주기를 부탁하셨어요. 그때 제가 한달 동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. 댁에서 연주를 했을 때 관객은 3명이었지만 300명이 앉아있는 것만큼 제가 책임감 있게 연주를 했고 좋은 소리가 그집 안에서 나는 걸제 자신이 정말 만족스럽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해금 연주에서 애로사항은 MR을 들었을 때 MR 반주 소리가 잘 들려야지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음정을 맞추는데 반주 소리가 잘안 들릴 때가 있어요.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아, 해금이라는 것은 음정을 맞추는 게참 어려운 악기구나 하는 거를 더 많이 느끼고 제가 어떤 음을 줄에 어떤 위치를 눌렀을 때는 어떤 음이 난다는 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외워야지만이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를 참 많이 느껴요. 많이 연습하는 곡은요.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 하네라는 곡이에요. 그 곡은 결혼식 축가에서 여러 번 연주했었고 어떤 단체에 처음으로 갔을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좀 번창하고 발전하는 그런 곡 속에 담겨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 단체가 잘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했어요. 현재 집이 광진구 중곡동이지만 주소지를 얼마 전에 광화군으로 옮겼어요. 올해는 고3짜리 아들이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내년에는 강화도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 생각이에요. 강화도에서는 농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지금 연주자로서 조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숨어있는 저를 발굴해 내셔서 동영상으로 인터뷰 촬영해 주시 촬영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직접 해금 연주 들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